정말 무더운 여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을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곁으로 다가오는 듯 이렇게 가을이 우리 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기 연대봉이 보입니다. 이번에 대박이가 찾은 곳은 가을 억새로도 유명한 곳, 산 정상부 거대 기암의 비경과 함께 장흥 삼합의 맛있는 먹거리가 유명한 장흥을 찾았습니다. 급배야, 고맙습니다. 산 봉우리마다 누군가 깔깔아 세워놓은 듯한 거대 기암에 압도되어 눈을 뗄수 없는 비경이 함께하는 곳. 여기서는 또 많이 얼굴 봤네, 그죠? 예, 완전 와 크다 커. 진짜 하늘 그리는 억새가 가을을 알리는 장흥 청간사도로 대박이와 함께 가시죠. 청간산 입구 맺혔습니다. 여기도 화장실이 하나, 그리고 이곳에도 화장실 하나. 넓은 주차장 어디나 입구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청간산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지난 2월 달에 왔다가 초록이 만연한 9월 달에 한번 다시 와봤습니다. 저희는 오른쪽 금강굴 금수굴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동백나무의 굵기가 가늠이 되시나요? 이곳 청간산에는 국내 최대 면적을 자랑하는 동백군락지가 있습니다. 수령이 50년에서 200년 가량의 동백나무가 2만여 그루 이곳에서 자생을 하고 있답니다. 여기 청간산 체육공원에서 저희는 오른쪽 3코스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초입에 가파른 경사길을 올라가야 됩니다. 아, 신기하지 않나? 예, 바위 있었나 봐요. 어떻게 이래 있었었고. 야, 신기하지, 이거. 우와! 우와! 뒤에, 뒤에. 뒤를 한번 돌아봤어요, 뒤를. 우와! 우와, 떨려. 멋지지 않나, 뒤에? 우와! 뒤에 멋지죠? 저걸 보러 왔습니다. 청간산 금강굴 앞에 왔습니다. 금강굴 조그만합니다. 자, 저는 이 사이길로 동천문 같은 사이길로 지나가겠습니다. 석순봉입니다. 청간산 대세봉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대세봉 아래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대 기안에 아래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대 기암의 천주봉을 맞이해봅니다. 오, 크다. 전주봉에서 잘 보고 이제 한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대기암의 유경이 계속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대성봉입니다. 맑은 가을 하늘 아래 또 능선을 건너고 있습니다. 억새순 사이로 딱 건너니 그림은 좋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진주봉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진주봉 가는 길에 이래저래 멋진 풍경이 함께 합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서 있을까요? 와, 크다. 여기서 또 아니 얼굴 같네, 그다. 예, 완전. 와, 크다, 커. 진짜 멋진 풍경을 선사해줍니다. 청간산 대장봉 일명 한의대에서 이제 정상 방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가을 억새가 이제 피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 이쁘다. 저기 연대봉이 보입니다. 와, 와, 멋지다. 저 끝에 저 전망대 보이죠? 정남진 전망대. 와,
시계를 보러 왔습니다. 다도의 멋진 바다와 이 시계를 보러 왔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그림입니다. 이제 저희는 천간사 3코스를 올라와서 대세봉을 지나서 한의대 그리고 진죽봉을 지나서 여기 연대봉을 지나 이제 1코스로 와서 진행합니다. 연대봉 조금 내려오면 멋진 조망타가 또 개방이 되네요. 저희 올랐던 대세봉과 진주봉이 이렇게 조망이 됩니다. 그 추억을 뒤로하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이렇게 멋진 계암이 또 있네요. 이야, 흙담 비슷하면서도 이야, 돌이 희한합니다. 여기는 뭐라 말할 방법이 없는 남자의 것이 바위가 있네요. 저쪽 이 코스에는 뭐라 말할 수 없는 여자의 거시기 바위가 있습니다. 그냥 식빵 바위가 여기 있습니다. 내려오니까 또 멋진 조망터가 있네요. 어디 흔들바위가 있다고요? 우와, 흔들바위 같이 생긴 바위가 멋지게 자리하고 있네요. 이곳은 통가사 이 코스에서 바라보는 조망입니다. 500m 진주봉과 대세봉 이렇게 보이고요. 중간에 또 이 코스가 이렇게 조망되고 있습니다. 하산하는 길에 보이는 성문이 또 있네요. 해보겠습니다. 뭔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자연이 만든 그 작품들 보면 진짜 신비함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3km가 넘는 지루한 내리막을 다 내려와서 1코스 종점 전자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산행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대박이는 다음에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흥에 왔으면 장흥 상어를 먹고 가야 됩니다.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후배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